전국의 모텔 개수가 4만 5천 개. 이혼 사유 2위가 배우자 외도. 이 일은 사람 잡는 일이 아니라 현장 잡는 일이죠. 낮에 누구 왔다 갔었니? 빙고. 되게 예뻐요. 뭐 돈도 많아 보이고. 우리가 두통, 치통, 생리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간통 아니겠어?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야죠. 사진은 침착하게. 303호. 뭔 소리야 나하고 남편이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? 간통 사건이 살인 사건이 됐어. 더 이상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. 액면 그대로 보면 범인은 아니면 당신이야. 전 결백하다고요. 김순이가 그 주변이 모두 샅샅이 죽었다. 아직도 날 안 믿는 거예요? 혹시 이 사람 알아요? 아, 이 새끼 맞아요. 역시 당신은 어리석은 만큼 착해요. 너를 알고 있었어. 내 과거까지도. 이건 우발적 사고 아니야. 계획됐어.